세상엔 별일이 다 있다지만 어느 평온한 저녁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이웃집 남자의 전기 드릴에 당신의 엉덩이가 뚫릴 확률은 도대체 얼마일까? 스텝이라며요. 항문외과가 엉덩이 상처 보는데요. 죄송해요. 응급으로 와서. Hurry up, please. 엉덩이 빵꾸 났어요. 아이고 이런. 앞으로 평생 배꼽으로 똥을 싸셔야겠네. 왜? 농담입니다. 수처 준비.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진짜 우리 집 마당인 줄 알고. 뭘 뚫었다고?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에요. 사람 엉덩이가 뚫렸다는데. 뚫린 게 아니고 살짝 긁힌 건데. 살짝 긁혔는데 응급실 가요? 그리고 볼일 보는 사람 엉덩이가 뚫릴 정도면 그 집 화장실 바닥이 다 뚫렸다는 건데 그거 다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는 뭘. 내 형이 뭐 해결할 능력이나 있으세요 야, 지금? 야, 야. 어? 아니 결국엔 우리가 뒤치다 거리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아 사고 좀 치지 마세요. 야, 뭐 부동산은 부족 거세요? 아니 부동산에 내렸으면 좀 안전해 줄게. 왜 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이 자식이 농담으로 했지. 화장실 다 변상해 준다고 하세요. 다친 아가씨도 내가 상태를 한번 알아볼게.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놀래라. 욕은 지석이한테 먹고 개성이한테 그 소리야. 저놈한테 도와달라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긴 대책도 없으면서. 아빠 불쌍해. 아빠 힘내. 진희야 나 출근할 건데 너 낮에 혼자 어떡해?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전혀 못 걷잖아. 엉덩이 근육 다쳐서 더구나 꿰맸는데. 아이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아이 걱정 말고 얼른 가세요 언니. 화장실 급하면 이 요강을 쓰고 먹을 거라도 좀 더 갖다 놔줄까? 아니에요. 아 빨리 가세요 언니. 어제 네 상태 확실히 몰라서 그 집이랑 오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저녁에 보자. 일 있으면 전화해. 네. 왜요? 나 제시카랑 통화 중인데 급한 거 아니면 나 빠지면 안 돼? 야 안수자, 너 우리 식구 아니야? 앉아봐. 너희들 아침에 내가 하는 말 들었지? 우리 일은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 얘기하자.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가! 당신이 낄 때 아니야! 뭐야? 왜 이래? 가라고! 여긴 아저씨들 모이는 데야? 윤씨가 왜 와서 난리야? 가라고! 왜 이래 진짜 유치하게! 유치하게? 유치하게? 아침에 내 편 안 들고 처남들 편 든 사람이 누군데? 우리 편 아니면 가라고. 우리 편 네 편 뭐야 또 짜증나게 진짜.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진짜 확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나저나 저쪽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게 세 가지더라고. 세 가지? 첫 번째 화장실 수리. 이건 내가 그 창성맞게 생긴 여자랑 어떻게 하든 돈 안 들게 해결을 해볼게. 두 번째, 그 엉덩이 뚫리는 치료 문제인데 당신이 좀 맞다. 애가 턱 까지게 생겨갖고 나이로 환자처럼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던데 얼마나 다쳤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든 처남한테 치료받게 유도하란 말이야. 우리끼리 해결한다든 결국 개성이 돈 받아야 되네 뭐. 시끄러워. 마지막 세 번째, 땅굴 연결. 비상시 탈출구 꼭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 집 주인이 어제 그 짝퉁 김태희 같이 생긴 개라니까. 종석이랑 수정이 니들 둘이 맡아서 해결해. 여우성이라는데 같은 또래니까 말이 좀 통할 거 아니야. 다들 자기 임무 알았지?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배고파. 아!